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도 이제 끝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러 슈퍼대의원의 표를 포함하지 않고 후보가 될 숫자를 거의 채웠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어제도 워싱턴 DC 선거를 치르고 필라델피아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결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샌더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클린턴 후보를 이번 주에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캘리포니아 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내일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의 미팅 이후 샌더스 후보의 퇴장 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킴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샤론 퀵실바 전 의원보다 6포인트 뒤진 채 본선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는 주 상원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기소 중인 정치인의 모든 혜택을 재판 도중 박탈하자는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 50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LAPD 경관들이 한인 문화와 관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LA타임즈가 크게 전했습니다. 비욘세 등 유명인이 선전하는 식품은 거의 건강에 해롭다는 뉴욕대학 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루드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대기자가 4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구글의 인공지능팀이 로봇의 반란을 막기 위한 연구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뭐 끝났습니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을 공화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합니다. 해야지 공식 절차가 끝납니다만 캘리포니아주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물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일찌감치 후보로서 뭐 점을 찍었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 많은 그 표차로 이겼습니다. 거의 뭐 100% 개표한 결과 56% 대 43%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의원을 이제 선거로 통해서 갖는 대의원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57표를 가졌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188표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리겠고 지금 일단은 공화당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공화당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공화당은 그 민주당보다 한 군데에서 선거가 덜 치러졌는데 캘리포니아, 뉴저지, 몬타나,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에서 여전히 이제 전부 그 후보를 사퇴했는데도 존 케익식이라든가 테드 쿠즈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작게는 67%에서 많게는 80.6% 뉴저지요. 아무래도 뉴욕과 가까우니까 그런 지지를 받아서 어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대의원 숫자를 전부 합치면 1,441표. 공화당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1,237표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그 대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역시도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썼고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에 몇 번 그 시도했던 것처럼 연설문 없이 연설한 것이 아니라 연설문을 그대로 누군가가 적었겠죠. 본인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적은 그 텔레 이제 그 프롬터를 보고 그대로 읽어내렸습니다. I'm going to be your champion. I'm going to be America's champion. To all of those Bernie Sanders voters who have been left out in the cold by a rigged system of superdelegates, we welcome you with open arms. My goal is always again. 네, 굉장히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후보로서는 중요한 말을 했는데 미국 모든 사람들의 챔피언이 되겠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업
업체 그리고 이제 나의 그 나를 고용인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챔피언이 되겠다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 그 민주당의 시스템이라든가 슈퍼대의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야말로 그 샌더스가 졌는데 그를 지지했었던 사람들 모두 그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오픈암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었는데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본인의 그 트럼프 유니버시티와 관련해서 판결을 낸 그 판사를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판사인데도 저 사람 뭐 멕시칸이니까 그런 판결을 내렸지 다른 사람이 뭐 이거 맡았어야지만 돼 하다가 뭐 약간 주춤하게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고 어제 말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쏟아낸 그 말에 대해서 많은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 일반인들이 뭐지 인종차별 확실한 인종차별이네 그리고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바로 그 마지못해서 한동안 거리를 두다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바로 그 말은 그야말로 그 전형적인 텍스트북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아니 그러면 공화당의 하원의장이 인종차별주의자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는 겁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제 공화당은 화합할 때다. 화합할 때니까 본인이 그 정의한 인종차별주의자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얘기인지 그만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어제 선거를 끝내고 완전하게 그 확실한 몇백 표를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확보해야지 되는 그 숫자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제 그 공화당보다 한 군데 더 많이 선거를 치러서 노스다코타요. 노스다코타와 몬타나주에서만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 네 개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습니다. 사우스다코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와 뉴멕시코에서는 큰 표 차이로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대의원 숫자가 많이 걸려있는 뉴저지주에서는 63% 대 37%로 버니 샌더스를 이겨서 대의원을 73명 대 47명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하루 전날 이런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AP통신이 그야말로 그 슈퍼대의원 누구누구가 힐러리 클린턴을 추가로 지지하기로 했는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로 확보한 명단이 있기 때문에 20명 우리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대선 후보로 그렇게 뭐 거의 뭐 확정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AP통신이 보도를 한 뒤에 얼마나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렇게 분노 속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가 56% 대 43%로 힐러리 클린턴의 큰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일반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런 일반 대의원에서도 그리고 슈퍼 대의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대의원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때 슈퍼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음을 바꿀 그럴 가능성이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라고 그렇게 그 보아집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웃더군요. 거의 그 선거 기간 내내 딱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o you, we've reached a mileston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네, 그렇죠. 이 처음으로 그 미국의 그 역사상 그 이정표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왜 힐러리 클린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주요 정당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된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선택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가지 그 기질이나 그가 내놓은 정책 같은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버니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거 그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어떤 그 이상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또 그 민주당도 너무 활기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 엄마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딸이 딸인데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모습 이런 얘기를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환한 색깔의 하얀색의 옷을 입었었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먼저 여자인 딸 첼시가 올라오더군요. 그 연단에 올라오는데 첼시도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주 그 아이 엄마의 배가 불룩한 그런 모습이었고 첼시의 남편이 왔고 그 뒤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와서 연단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그 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그 포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여성들이 대리만족도 느꼈고요. 뭐 1920년대 이제 미국의 뭐 여성 투표권 이런 것들 있고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나왔는데 주요 정당에 처음으로 여자가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뭐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그 승리, 이 승리를 한 것은 분명한데 이제 갈 길이 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앞으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해야지 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워싱턴의 깊은 커넥션, 월스트리트과의 그 커넥션, 샌더스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스캔들 등등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본선을 치르면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 힐러리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져서 이제 그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연설을 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8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쉽게 지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샌더스 지지자와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더리한 그런 이미지는 없었잖아요. 다만 뭔가 그 국제적인 경험이 없는 것 같다 해서 밤 3시에 전화가 오면 시차가 나니까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누가 전화 받는가 뭐 이런 일들이 문제였었는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수십 년 정치계에 몸담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렇다고 뭐 트럼프를 지지하기는 또 못하고 하니까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서 역대 그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그 투표율이 낮아서 그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에게 좀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의 그 메시지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에게 헬스케어를 어떻게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가, 대학교 학자금 그 융자 빚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부의 불균등을 어떤 방식으로 그 좀 해소를 시킬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7월달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전당대회에서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그쪽에 그 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무당파도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슈퍼대의원 시스템도 지금 뭐 30%나 되니까 좀 많기는 하잖아요. 721표잖아요. 전체적인 뭐 2381표인가 그 가운데서 대의원 숫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꿔본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 받고 연설한 것에 대한 연설문도 밝히는 것이 그 좋을 것이다. 이제 이게 그 지금 뉴욕타임즈의 사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은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에게 사실을 인정해라.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끝까지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워싱턴 DC 선거 그리고 필라델피아 전당대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업형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일반인들의 표를 많이 받았다.
워싱턴 DC도 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인사이더니까 다음 주 선거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으로 뭐 확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조금이라도 좀 빨리 그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 준 것이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얘기를 했고, 역시 그 LA 타임스도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을 보여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버니 샌더스예요. 지금 아마 그 세상에서 가장 그 외로운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니 샌더스가 어떤 그 지금 그 결말이요, 누구든지 우아한 결말을 그 원하겠지만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는 사실은 버니 샌더스밖에 모릅니다.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에서 지고 나서. That our mission is more than just defeating Trump, it is transforming our country. Next Tuesday, we continue the fight in the last primary in Washington, D.C. And then we take our fight for social, economic, ra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to Philadelphia. I am pretty good in arithmetic, and I know that the fight in front of us is a very, very steep fight. But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every vote and every delegate. 이게 전에 썼던 말이 아니라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차도 13포인트 차이로 지고 나서 한 말이잖아요. 나 산수 수학을 제법 잘하는 편인데 계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미국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워싱턴 DC 선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사회, 경제, 인종, 환경 모든 문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그 투표가 계산될 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싸움을 했었고, 처음에 잘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버니 샌더스로는 무소속으로서는 잘해온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미 그 스텝을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뭐 선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스텝 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은 그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버니 샌더스 자체만 그 알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버몬트 주로 갔어요.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늘 하루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일 이제 본인이 원했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팅이 있은 뒤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전화를 했고 버니 샌더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이제 숫자상으로 확보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고,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이익 집단이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그 퍼뜨려준 그런 그 캠페인 과정을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일요일에 버니 샌더스에게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내가 다음 주 초에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할 것이다. 한데 뭐 초는 오늘까지인데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버니 샌더스를 만나기 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내일 버니 샌더스 후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퇴장을 할지를 알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그 언론이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은, 버니 샌더스가 너무 일찍 나가면 계산을 하겠죠. 일찍 나가면 이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긴 했지만 참 안타깝네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테고, 아예 뭐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되거나 버니 샌더스가 되거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버니 샌더스를 쏠렸던 열정 같은 것을 한꺼번에 식혀버리고 만다는 그런 거죠. 너무 빨리 나가면 이 상황에서. 그런데 또 너무 오래 이것을 잡고 있으면 그 오래가 언제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저 사람 모욕이야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자신의 크레딧까지도 망가지고 하니까 싸움은 계속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버니 샌더스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샌더스에게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지 되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팅이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본인이 오늘 이미 집에서 정리해온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어떠한 그림을 내놓는 그런 그 투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아직도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 알고오 같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알고오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였고 알고오가 대통령 후보였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부통령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빌 클린턴 당시의 부통령이었었던 사람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나중에는 클린턴이 뭐 모니카 루인스 스캔들 등등에서 인기가 없어지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를 할 때는 클린턴을 초대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 두 가문에는 굉장한 그 스토리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알고가 아직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뭔가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지적을 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 같은 데 가서 돈 받고 연설한 그 연설문을 분명하게 밝혀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포스트 같은 언론도 힐러리 클린턴이 부의 불균형을 없애야지 됩니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그 뉴욕에서 선거에서 이겼을 때였어요. 압도적으로.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부의 불평등 얘기라면서 $12,500짜리 자켓을 입었었다. 조지 알만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날 굉장히 힐러리 클린턴이 밝게 웃으면서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그 붉은빛 그런 옷도 참 잘 어울렸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옷이 $12,500짜리 옷이라네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도 계속 그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본선까지 갈 때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지 되는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LAPD가 한국 사람들 문화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전했고 그 밖에 좀 요약해드려야지 될 한인이 관련된 선거 결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어제 그 선거, 사실은 너무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전례 없는 그 대통령 그 예비선거 때문에 많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뭐 예상했었던 대로 미국 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는 카멜라 해리스, 로레타 그 산체스 두 사람이 진출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인으로서는 65지구의 영킨 하원의원 47%, 그리고 영킨 하원의원이 그 전에 그 샤론 퀵실바를 이겼잖아요. 샤론 퀵실바 전 의원이 그런데 53%로 6%포인트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킨 그 하원의원이 공화당인데 민주당이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원래는 또 뭐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가져갔다가 또 공화당이 가져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과거를 쭉 보면 그런 게 있는 그런 지역구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일단 그 지난번에 영킨 후보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 500만 달러 어제 그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 사무처장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500만 달러 이상을 샤론 퀵실바를 위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영킨 후보도 공화당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한인 후보들도 그
기부금으로 돈으로도 절대적인 그런 지지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예비선거 결과는 6포인트 차이로 이제 2등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선거하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좋을 때가 많아요. 예비선거에서 좀 안심하고 나면은 본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11지구의 상원의원, 11지구 제인 킴 그 슈퍼바이저가 그 스카드 그 위너와 함께 두 사람 다 슈퍼바이저네요. 이제 그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고 제인 킴이 그 스카드 위너보다 훨씬 더 뒤에 선거에 뛰어들었고 돈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일단 그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인 킴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고 버니 샌더스도 제인 킴을 공동 지지해서 얼마 전에 그 CNN 방송과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인터뷰하는 것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50은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소 중에도 그들이 그 일만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혜택 돈 같은 것도 다 박탈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77.3%의 지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지구 상원에 도전한 강석희 후보 또 그 최석호 68지구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최석호 후보의 경우는 2등과 20.5% 대 19.5%로 1% 차이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예비선거는 끝났고 본선거에서는 여러분의 정말로 한 표가 한 표가 뭐 한 100개 모여서 60개 정도 모여서 이렇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거울 삼아서 본선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니 샌더스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요. AP통신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선거가 치러지게 하루 전에 우리가 슈퍼대의원들을 집계를 해봤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라고 그 얘기를 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그 협박을 받는지 모른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P통신이 기자들에게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고까지 지금 그 보냈다고 하고요. 네, 좀 밝은 뉴스 전하죠. LAPD가 뭐 많은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요즘에 그 빅토리아 킴 기자가 그 한인타운을 전담하면서 한인타운에 관한 기사를 많이 그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인 사회를 알 수도 있는 그런 기사라고도 보여지죠. 오늘 그 캘리포니아는 2년과 3년 정도요. 아주 크게 보도가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눈 잘 마주치지 않고 요즘은 뭐 눈 잘 마주칩니다만 False Name을 누가 처음 만나서 불러요. 안 부르죠. 집에 가면 신발이 앞에 쫙 있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다 우리 따라오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한국말로 제가 키워드 써놓고 제가 써놓고 못 읽겠어요.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고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뭐 나이가 몇 살 결혼했어요 물어보고 어떤 때는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등등 이게 이제 그 한국문화원과 한국자원봉사자들 뭐 대표적으로 클레어먼트 맥키나의 김창희 그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가르쳐주고 문화 언어 이게 이제 그 경관이 일을 할 때 피해자 목격자 이웃들과 경찰이 잘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요 문화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오래 했더군요. 2008년도부터 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1,3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고 수강증도 받고 LA 쉐리프까지도 퍼지고 제이슨 리 공부관 얘기하나요? 68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라이어 때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끝나고 사진을 보니까 태권도 시범도 있던데 한국 음식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거 저 비빔밥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야 더 맛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관광센터로 가서 가라오케까지도 하고 이제 이민 그 경관으로서는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어서 가보면 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었는데도 와이프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수문화, 정신건강문화 이런 것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아니죠 어린 것이 어떻게 보면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난리야 예의 바르지 않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you didn't do it? 뭐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yes, I didn't do it. 네, 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no면 끝까지 no, no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no, I did do it 하면은 no, 나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애매한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땐 한국으로 가서 뭐 등등 사람들도 섭외를 해왔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번만 하더라도 UCLA의 조니퍼 정김 강사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게 뭐예요? 하니까 LAPD 경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하다, 자부심 있다, 뭐 굉장히 사적이다. 그리고 그 사생활에 강하다. 뭐 그리고 캐슈리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군인경찰 전경이 있었잖아요. 독재시대 때, 또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경찰을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 한국 여자들이 뭐 복종적이고 조용하다? 이것도 스테레오타입이지라는 거. 그리고 이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니퍼 정김 강사가 내 아들이 수학 좀 잘했으면 90% 맞추면 난 너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스테레오타입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가정상담소에 칸정 씨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코리안들은 70%가 여기 살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코리안 가정의 50%는 언어적으로 힘든 것을 겪고 있고 하는 등등 나중에 탁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LAPD가 한인에 대해서 뭐를 배웠다는 것 LA타임스의 기사가 되면서 한국 문화는 그렇구나 하고 다른 미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잠시 뒤에는 먹는 얘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비욘세라는 가수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펩시 그 선전하잖아요. 펩시 선전을 하는데 5천만 달러를 받았다네요. 그리고 저스틴 팀버웨이크는 맥도날드 선전했는데 60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음식 선전하는 것이 많잖아요. 식품 뭐 Will.i.am 뭐 그런 가수도 있고 머라이어 캐리도 선전하고 그 앤니카 이그레시아스도 선전을 하고 하는데 유명인들이 선전하는 이런 식품은 건강에는 너무 그 해로운 것들이 많다 하는 것들입니다. 거의가 해롭다는 얘기예요.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에 이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다 그 아이템별로 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과 저널에 어제 그제였었죠. 월요일이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비욘세가 뭐 펩시 선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수억 명이 그 선전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그 펩시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의가 뭐 80% 이상이 그런 드링크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소다,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영양이 부족하고 칼로리만 많고 하나만 딱 예외였답니다. 원더풀 그 피스타치오, 원더풀 그 은행. 원더풀 그 피스타치오를 누가 선전하냐면요. 싸이가 선전하는. 네.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할 때 아마 슈퍼볼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던가요? 아니던가요? 아무튼 그 싸이가 하는 그 피스타치오, 원더풀 피스타치오만 빼고는 다 영양가 없는 것이다. 갑자기 또 피스타치오 먹고 싶으네요. 지난 주말에 저희 동네에 그 목요일이면은 그 파머스 마켓이 사거든요. 그 파머스 마켓에서 피스타치오인데 그냥 피스타치오가 아니고 뭔가 어떻게 구웠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오리지널을 주로 먹는데 바베큐향이 있는 것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 판 11달러인가 얼마인가 하는데 또 너무 많고 해서 안 샀는데 내일 사야지 되겠어요. 아무튼 싸이의 피스타치오만 빼고는 거의가 이렇게 영양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너무나 인기가 있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 가수도 다이어트 콕을 선전하잖아요. 비욘세가 펩시를 선전하고 이거 나쁜 것이니까 또 어떻게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돈 많이 주고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나 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갑자기 또 화내려고 그러네요. 네.
소비자가 잘 판단하면 되죠. 뭐 그것도 자유니까, 자유경쟁이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퍼블릭 식당, 퍼블릭 식당 번역이라는 그 뜻이 있던데요. 잊었어요.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도. 그런 그 영국의 런던에 오픈되는 누드 식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분을 시험 삼아 가보기도 했어요. 일반에게는 확실하게 오픈하는 것은 6월 12일, 이번 주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42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뭐 4만 4천 명이 웨이팅 리스트고, 원래는 몇 개월만 오픈한다고 했는데, 뭐 몇 개월만 오픈하겠어요. 그리고 장소도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갑자기 이렇게 알려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대나무로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부터 그곳까지 갈 때는 옷을 벗고, 저는 무슨 뭐 스파라든가 뭐 수영장은 아니고 목욕탕처럼 가운을 주고 슬리퍼를 주던데, 그렇게 입고 자신들의 부스에 가면은 반도로 다 이렇게 그 가림막이 있어서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정도래요. 근데 이 주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도 뭐 맛있었다고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던데, 릴렉스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식에도 뭐 이상한 뭐 색깔이라든가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았고, 옷 같은 것도 완전히 벗어던진 자유. 또 자유를 꼭 그렇게까지 그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뭐 존중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자유, 이 레스토랑이 왜 프랑스에 안 되고, 파리에 안 되고, 런던에 됐는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뭐 사업도 자유고, 뭐 아이디어 구상도 자유고,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도 자유고 하니까 아무튼 인기는 있는가 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이제 영변에서 핵시설을 재가동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얘기 다시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정치인 두 명이, 의회 정치인 두 명이 이제는 샌더스 후보가 출구로 나가야지 될 때다, 그런 선언도 조금 전에 했고요. 인공지능 바둑 굉장히 그 즐겨서 우리가 다섯 번까지였었던가요? 얼마 전에 일인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세 번이었겠죠? 아주 재밌게 봤는데, 재밌고 긴장하면서 봤는데, 인간이니까 인간을 응원하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나중에 인간에게 반란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로봇들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원천 봉쇄를 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글의 과학자하고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같이, 그러니까 딥마인드 팀이랑 같이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키 스위치라고 해서 큰 그 빨간색 그 버튼 하나가 있대요. 이 버튼으로 모든 것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언제나 인간이 로봇보다 위이고, 그리고 절대로 그 잘못될 수 없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로봇을 막는 것도 인간이고, 또 반란을 막는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보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N 최고의 진주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을 진료하는 제중항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모든 게다 타임이 있죠. 저 오늘 딱 시간 맞춰서 와이 타임이 물러납니다. 강의 신이었습니다.